안녕하세요. 빗생TV 용대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알아챔과 눈치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알아챔과 눈치챔, 무엇을 알아채고 눈치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에서 알아챔과 눈치챔이 필요할까요?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주변에서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며 아주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빛의 생명나무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인지부조화에 감정장애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고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 알게 되더군요. 우물 안에서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았으며 세상을 인식하던 그 틀이 너무나도 좁고 편협한 것이었습니다.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서 나는 다 알아 하고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동료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말하는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 저희 판단이 중요했던 거죠. 소통을 통해 문제를 상의하고 풀어나가기보다는 나는 스스로 정당하고 맞는다는 자만과 교만이 있었던 것이며 기본적인 소통의 기술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정상적인 감정과 의식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카르마 에너지장과 봉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런 모순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희 알아챔과 눈치챔이 그만큼 부족했던 거죠. 지금부터는 어떤 경우에 알아챔과 눈치챔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동료들과 대화를 할 때입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여 어색해지고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존중하며 편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서 동료들을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하면서도 알아챔과 눈치챔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에너지로 공명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서 나는 가슴으로 공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채고 눈치채야 수정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시험을 당할 때도 알아챔과 눈치챔이 필요합니다. 귀신분들이나 천사분들 또는 상의자가 시험을 할 때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잘 알아채야 합니다. 이유 없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느 날은 유독 동료가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에너지의 근원이 그 감정과 생각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채고 눈치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은 내가 알아채고 그만해 주기를 요청할 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동료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성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저희 의식과 판단 기준에서는 많이 부족해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하늘은 완전한 통제 속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봉인을 하고 필요한 체험을 하게 하면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동료의 부정성을 증폭시키는 시험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상황을 접하면서 평소와 다른 부정적인 생각과 에너지가 폭발했을 때 그 에너지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채고 눈치채야 합니다. 나의 욕심, 욕망이나 혼의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생각 멈추기를 통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영의식으로 하나하나 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챔과 눈치챔이 필요한 다섯 번째 경우는 본령이나 상의자와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의 언어는 느낌입니다. 상의자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 상의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느낌이라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상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의식적으로 상의자와 함께하고 전체의식으로 영의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의자와 느낌으로 공명하며 상의자가 주는 느낌을 잘 알아채고 눈치채서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깨달음은 깨닫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눈치채고 알아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채는데 누구는 3일이면 충분하고 누구는 3년이면 족하고 누구는 30년이 걸려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산에 들어가 10년, 20년, 30년을 수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에 대한 인류의 갈망과 믿음은 하늘이 펼쳐놓은 종교 매트릭스일 뿐이며 지상 최고의 깨달음은 깨닫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멈추는 것입니다. 기도와 수행을 통해 신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겠다는 믿음 역시 하늘이 물질세계에 펼쳐놓은 천라지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인생의 프로그램에 깨닫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그에 맞는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때가 되어서 상의자와 천사님들이 에너지 조정을 하고 봉인을 해제해 주어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본질은 우주는 하나의 의식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 의식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본질은 인간과 하늘은 본래 분리된 적이 없으며 인간과 하늘은 공동 운명체로서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본질은 하늘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와 수행이 필요 없다는 것이며 인간이 깨달음을 얻는 데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고 눈치채는 것입니다. 인류가 생각하는 깨달음은 없습니다. 깨달음은 의식이 확장되는 매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의식이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음은 매 순간 의식의 트임에 있는 것이며 의식의 트임을 내가 알아채고 눈치채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셀프티칭은 깨닫고자 하는 생각이나 욕망을 멈추고 매 순간 감사함과 순수함으로 만물이 나이고 만물이 나 아닌 것이 없음을 가슴으로 느끼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것입니다. 하늘의 마음은 곧 우주심입니다. 하늘의 마음은 얻는 것이 아니며 공명하는 것입니다. 느낌은 최상의 언어입니다. 영혼과 영혼의 대화가 느낌이며 자연과 인간의 대화가 역시 느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소통 역시 느낌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낌을 통해 알아챔과 눈치챔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챔과 눈치챔을 통해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고 매 순간 의식의 확장을 통해 의식을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래챔과 눈치챔이 안 된다는 것은 인지 부조화에 감정의 공명이 되지 않는 것이며 메타인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챔과 눈치챔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나는 다 알아 라는 자만과 교만이 있으며 두 번째는 남의 말을 들을 때 듣는 신용은 하지만 내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다는 거죠. 네 번째는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 거죠. 인지 부조화에 감정장애가 심한 저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 감정과 판단만이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알아챔과 눈치챔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공부를 하고 빛의 일꾼으로서 하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알아챔과 눈치챔이 필요합니다. 특히 빛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알아챔과 눈치챔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성이 폭발하고 에고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눈치채고 알아채야 합니다. 그 근본 에너지를 알아챘을 때 생각 멈추기를 통해 에너지를 정화하고 다시 중심을 잡고 똑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생명나무에서 발행한 책 중에 셀프티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얻을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챔과 눈치챔의 최고 경지는 이심전심이며 눈빛만 봐도 아는 것이고 염화시중의 미소로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